다음 주작의 투자 전략입니다. 자, 연구원님, 일단 지수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, 최근 들어서 얘기는 아마 여기에서 크게 더뚝 떨어지는 모습은 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이제 서팀장님도 그렇고.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요즘에는 투자 심리에 많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요. 어떤 것들을 다음 주에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팔로우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글로벌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증시를 움직이는 좀 메인 이벤트로 작용을 좀 했지만 사실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던 이슈이고 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좀 빠르게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네.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가 아마 증시에 다음 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이제 뭐전 뉴스를 조금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. 이외에 이제 제가 조금 뭐 투자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좀 네. 뭐 경제 지표를 하나 짚어드리면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 일단 고용 지표는 사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좀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6월 같은 경우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이제 22.4만 명을 기록하면서 좀 예상보다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. 현재 7월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16만 명 정도로 좀 네. 예상이 되면서 전월보다 사실 조금 다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먼저 이번 주에 이제 FOMC를 통해서 연준이 25BP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. 그럼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아마 그런 만큼 좀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심리가 조금 위축된 국면도 아마 좀 증시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것으로 같습니다. 따라서 이제 관련 지표에 따라서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에 FOMC가 얼마나 정당한 결정이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좀 체크를 해볼 수 네. 있어서 이제 이번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리고요, 또 어떤 또 이슈들을 봐야 될까요? 상품 시장 뭐 주목할 만한 게 없나요? 일단 뭐 다음 주 이제 이건 좀 다음 주 이슈인데요. 네.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좀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관련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전일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 우려에 좀 7.9%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. 다음 주 원유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일단 최근 이제 올해 이제 올 상반기 좀 국제 유가 트렌드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공급 이슈에 따라서 사실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 왔지만 일단 지난 6월에 이제 주요 에너지 기관들이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2019년 글로벌 원유 수요를 일제히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유가는 좀 수요 이슈에 따라 좀 등락을 보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.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수요 전망에 대해서 이제 크게 좀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이벤트들이 좀 앞두고 있어서 뭐 네. 미중 무역 협상이나 또 FOMC나 이런 주요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어서 보고서 내용에 사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아마 이제 8월에 나오는 7월 원유 시장에 대한 이제 리뷰는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일단은 7월 보고서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일단 2020년 원유 수요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. 2019년보다 좀 다소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. 이제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됐던 만큼 또 요즘 이제 주요 뭐 경제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되었고 그런 만큼 또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요 에너지 기관들이 만약에 원유 전망치를 조금 또 하향 조정한다면 또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또 재차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좀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네. 이제 관련 이슈들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이제 주간 동안에 발표되는 보고서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